보일러에서 물이 새는 경우에는 물이 새는 위치에 따라 서비스 경로와 조치 방법이 달라지므로 영상을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이 새는 위치가 보일러 본체와 배관이 연결된 배관 접속부이거나 보일러 배관 또는 난방 분배기인 경우에는 가까운 배관 전문 설비업체를 통해 점검을 받으셔야 하고 외장형 팽창 탱크에서 물이 새거나 보일러 본체에서 물이 새는 경우 또는 안전변 호수를 통해 물이 새는 경우에는 AS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장형 기름 보일러의 경우 보일러 가동 시 팽창 탱크에 연결된 물 넘침 호수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현상은 차가운 외기 온도와 따뜻한 보일러 내부 온도 차이에 의한 이슬 맺힘이 원인으로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다만 보일러를 가동하지 않아도 물이 새거나 물이 새는 양이 많은 경우에는 AS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콘덴싱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 보일러 하단에 연결된 응축수 호수가 빠져 응축수 중화장치에서 물이 셀 수 있습니다. 영상과 같이 물이 새는 위치가 응축수 호수 연결부인 경우에는 응축수 호수를 다시 연결해주면 증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참고하여 물이 새는 위치에 따른 서비스 경로 및 조치 방법으로 증상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경동나비.